주민들은 공과금을 내려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상점까지 가야 했습니다. 스마트폰을 살 형편이 안 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. 마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디티아가 앱을 이용해 휴대전화 요금을 충전해 주는 것은 물론 공과금도 대신 내주는 겁니다. 인도 모바일 인구 10억 명 가운데 7억 명 이상은 여전히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휴대전화, 피처폰을 씁니다. 아디티아 같은 청년을 많이 늘려서 앱 사용자를 늘리고 열악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가는 게 밸런스 히어로의 목표라고 하네요. 그 인도 전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뭐 전기세를 내려가기에도 10km, 20km를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친구가 동네에 한 명 있다면 이 친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가능한 거죠. 전기세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송금이라든가 은행 업무, 향후에는 대출이나 뭐 보험이나 여러 가지들을 직접 이제 할 수 있는. 편견은 편견일 뿐. 인도는 어느 나라보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시장입니다. And you've seen a lot of American companies do very well here. A lot of Chinese companies are doing very well. And it is not just one aspect of the internet, but the full stack, you know. So I think it's a very happy market to play with. And the rules are equal for all of them. That is the greatest thing about the internet market. 개방된 시장이라고 해도 신중함은 필수죠. 이 대표는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두려움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게 뭐 사실 모든 종류의 해외사업은 다 닥치는 어떤 챌린지들인데 사실 그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와서 살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 6개월 정도만 여기서 살고 부딪혀보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그 기반 위에서는 저는 어떤 비즈니스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누구나 청춘을 삽니다. 그 속에서 꿈과 삶, 도전과 실패, 그리고 성취와 좌절까지.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마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. 삶이란 여정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어디로 걸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하면 되죠.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?